네, 오늘은 결혼 시리즈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여자가 목말라 하는 결혼은 이런 것이다. 여자가 목말라 하는 결혼은 이런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네 가지를 강조했죠. 의지가 중요하다. 결혼은 약속한 사람과 하는 것이다. 그랬고 친절이 중요하다. 인품이죠. 또 기도의 영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현실적인 감각, 현실적인 의식, 그것이 꼭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격과 능력과 차이 극복에 대한 준비와 각오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남녀지간에 딱 맞아떨어진 사람 없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면 참고 견디고 의지로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웬만한 물은 댐으로 막아낼 수 있지만 이게 뭐 홍수가 될 때는 못 막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차이가 심한 건 댐으로도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댐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선택을 하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감당할 게 있어요. 감당할 게. 이제 이거 차이도 감당할 게 있습니다. 뭐 여자가 박사학위 받았는데 남자가 초등학교 졸업이거나 이건 너무 땜 갖고 안 되겠죠. 그죠? 남자가 2m20인데 여자는 140이다. 그런 것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극단적인 예지만.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땜으로도 안 될 정도로 너무 큰 차이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제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가 모르는 여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여자가 도대체 뭘 원하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니까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랬습니다. 지식을 따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모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러니까 유업을 같이 받을 자입니다. 잘 알지 못하면 유업을 같이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답답한 거죠. 그러므로 여자를 제대로 알고 사랑해주고 품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의 궁극적인 목표,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 결혼의 목표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좋은 결혼은 뭐냐면 하나됨이 잘 이루어지는 결혼이 좋은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결혼의 목표가 하나됨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이 될 정도로 하나됨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결혼이라는 것은 모든 분야에서 하나됨을 이루면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육체의 하나됨. 뭐 이건 당연한 거고. 육체만 하나 된다고 다 된 것입니까?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고 영혼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하나 되게 만드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남자, 아무리 좋은 여자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다른 건 다 하나가 될지 모르지만 영혼이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건 결혼 실패한 겁니다. 그죠? 이게 또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사람이죠. 성격이 너무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가정은 심지어 육체의 하나가 잘 안 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 부분에 있어서 결혼의 목적은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이 중요하기 때문에 심지어 믿는 사람끼리라 할지라도 신앙의 컬러가 비슷한 사람이 좋다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 오늘도 이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아까 나가다가 얼핏 어떤 사람 만났습니다. 형제 혼자만 이렇게 왔어요. 지금 교제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자매 어디 갔냐 그랬더니 도저히 저녁 예배까지는 견딜 수가 없어 도망쳤대요. 지금 다른 교회 다니던 자매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지금 예배 드리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형제거든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형제 지금도 심각하게 득복 있을 건데 과연 그 결혼을 해야 될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아, 생각해보세요. 이게 하나가 안 되잖아요. 남자는 저녁 예배를 사모해서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자는 뭐 나 저녁 예배들은 미칠 것 같다. 공황장애 올 것 같다. 그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뭐 공황에서 장애를 입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내가 또 오늘부터 왜 이러죠? 예, 하여튼 나 견딜 수가 없다고 견딜 수가. 그렇다면 그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거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뭐가 이렇게 안 맞기 시작하면 지금 한참 연애하고 결혼 앞두고 할 때는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이 얼마나 좋을 때입니까? 서로 마음이 열려 있고 서로 얼굴만 쳐다봐도 흐뭇하고 그죠? 아이스크림 안 먹어도 달콤하고 막 그럴 때 아니에요. 그럴 때인데 예배 드리자 그러는데 떠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볼 때 그 심각한 거라고요. 그죠? 가장 좋은 상태에서 이 정도니 또 상황이 악화되면 얼마나 나빠지겠어요. 내가 볼 때 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 또 그렇게 하면 너무 절망적이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될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의 목표는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됨이 목표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결혼을 접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왜? 알아야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이유가 남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이기려고 공부합니다. 근데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유는 뭐죠? 섬기려고, 대접하려고. 황금률이라 그러죠? 마태복음 7장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뭐 남자가 여자를 공부하는 이유가 여자를 갖다가 이렇게 울커먹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자를 잘 대접하고 섬기기 위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니까 저도 남자지 않습니까? 여자 마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자가 어떤 결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살피겠습니다. 네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자가 원하는 결혼, 남자를 향해 원하는 게 뭔가, 또 여자들이 아니라 그러면 어떡하냐. 그거는 할 수 없는 거지 뭐. 여자가 원하는 결혼 네 가지. 맞으면은 앞에 있는 은혜 씨가 끄떡끄떡해요. 알았죠? 예. 첫째, 부드러운 보살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보살핌. 네, 끄떡끄떡해서. 계속 거기 앉아 계세요. 아주 설교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도움이가 되는 것 같아요. 여자가 원하는 것은 부드러운 보살핌입니다. 예, 끄떡끄떡. 예. 우리 여자들이 원하는 거, 아내가 원하는 것이 돈이냐, 뭐, 아니면 뭐, 잠자리냐, 뭐, 이런 건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보살핌, 이런 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하고, 편안하고, 보호받고 있다라는 안정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하기 이전에 여자분들 이렇게 대화 나누는 거 보면은, 뭐, 데이트할 때,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 상대편이 이렇게 안아줄 때가 좋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남자는 이해를 못해요. 안아줄 게 뭐 좋아? 그죠? 그보다 더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여자들은, 죄송합니다. 오늘 왜 이러지, 내가? 오늘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자분들은 이렇게 안아주는 게 좋아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기가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녀지간에 만족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자는 보호받는다 그럴 때 굉장히 만족하는 것 같고, 또 남자는 이렇게 보호해준다고 할 때 만족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삭과 리브가를 공부했는데, 창세기 24장 마지막 절, 67절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보호해줬다 그런 얘기죠.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자기가 사랑해주고 위로받잖아요. 여자는 사랑받으면서 위로받는 거고, 그러니까 위로의 차원이 그렇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보호받는다는 부드러운 보살핌. 이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성들이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공주 심리의 연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왕자가 나타나야 되죠? 왕자가 나타나서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존귀 여겨주고, 공주라고 불러주고, 보살펴주고, 해결해주고, 뭐 그런 거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막연하게 백마 타고 오는 왕자님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를 보호해주고 보살펴주고 해결해줄 것이다.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이전에 이제 철없는 여자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남자가 좋습니까? 그러면은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자상한 남자. 남자는 스토커로 들리는데 하여튼 그런 남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예요? 나밖에 모르는 자상한 남자. 결국 존재하지 않습니다. 되게 성실한 남자는 이런 남자가 아니거든요. 요 조건에 맞는 건 사실 제비족입니다. 제비족이 나밖에 모르는 자상한 남자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실한 남자들이 이런 요소들을 갖추고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사실은 남자들이 갖기 힘든 건데 알고 좀 이걸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비족들 보십시오. 제비족들이 오면 여자들에게 이런 환상을 줘요. 너는 내게 매우 중요한 존재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제3자가 바라볼 때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저런 놈한테 넘어가나. 근데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서 왜 제비족이 제비도 될 수 있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여자들의 그 심리, 보살핌 받는다라는 심리를 이용해서 그거를 채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죠? 나를 보호해준다. 내 정서를 채워준다.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는 늙은 할머니가 되어서도 사랑받고 싶은 그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해주잖아요. 그렇죠?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강한 남자들이 이런 역할들을 감당한다 그러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 그
자매한테 인기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양육하다 보면 있어요. 그 콧대 높은 여잔데 뭐 예쁘고 뭐 이렇게 막 함부로 대하는 여잔데 이상하게 그 형제 앞에서는 약해요. 이제 지금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자매가 직업이 항공사 승무원이었어요. 승무원이었는데 콧대 높고 좀 그랬습니다. 뭐 웬만한 남자 거들떠도 안 보고 뭐 이랬던 자매였습니다. 근데 어떤 형제한테 잡힌 거예요. 그 난 궁금했습니다. 나 궁금하면 또 은밀히 부르죠. 밥 사준다고 불러가지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나한테만 얘기해라. 너 도대체 무슨 수작을 했길래 그 콧대 높은 자매가 네 앞에서 이렇게 흐물흐물 되냐? 그랬더니 저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주냐 하면은 승무원들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러더라고. 뭐가 외롭냐? 그랬더니 아 이렇게 시차도 안 맞고 왔다 갔다 하니까 외롭대요. 그래서 꼭 비행 떠나기 전에 전화를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가냐? 그리고 뭐 하냐? 뭐 힘들지 않냐? 이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끔마다 그 드라워 푸드 시켜준다는 거예요. 차 태워주고 공항까지 가주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외국에 호텔에 가 있으면 그거 어떻게 어렵게 다 알아내가지고 전화 걸어준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엔서리 머신을 이렇게 남겨주고. 또 도착하는 순간에 전화 걸어준다는 거예요. 지금 도착했어. 힘들지 않아. 뭐 이러고. 또 가끔 깜짝 놀라게 해가지고 픽업도 하고. 그죠? 그런 거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다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게 맞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러지 않아도 피곤하고 힘든데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왕자님 같이 항상 내 일거수일투족을 그 보살펴주고 그죠? 너무 비 오는 날 뭐 비행 갔다 와가지고 힘들고 그럴 때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버스도 안 오고 이게 날씨가 구질구질했는데 갑자기 차가 딱 와서 서가지고 타시죠. 집 앞까지 가주면 미치는 거죠. 그죠? 이 남자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은 두 사람 결혼은 못했는데 하여튼 따로따로 했어요. 따로따로. 남자도 따로 하고 여자도 따로 했어요. 그죠? 근데 제가 그 커플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거. 그죠? 아, 이런 거구나. 따뜻한 보살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린 그것만 알면 되니까. 그죠? 뭐 두 사람이 잘 되고 안 되고는 문제가 없고. 한 5년 전 일인데 아이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죠? 지금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았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3자라고 할 때 그런 게 있죠. 무능해 보이는 남자인데 여자는 유능해 보이는 여자가 굉장히 만족해하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요소는 모르지만 여성에게 있어서 이 정서적인 요소를 채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상한 배려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만족과 안정감을 줄 때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형제들이 꼭 알아둬야 될 게 뭐냐? 여성들에게 있어서 절대 필요한 요소들이 정서적인 채워짐.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살펴준다라는 채워짐. 그런 것들을 잘 채워줄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자들이 결혼을 통해서 원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대화를 통한 공감이에요. 공감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한 공감. 대화를 원하고 공감을 원한다. 이건 남자와 여자의 근본적인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 볼 때는요. 그 논팽이 같은 녀석을 여자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보면 그 내시 같은 녀석인데 어떻게 이걸 좋아해요? 화가 나죠. 그 이유가 뭐냐? 공감해주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한 가지 예만 들면 이렇습니다. 남자가 하는 대화와 여자가 하는 대화는 목적이 틀려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제가 제일 전화 많이 하는 사람이 위철 간사인데 이제 둘이 전화합니다. 위철하고 제가 전화를 1분 이상 할까요? 참 2분만 해도 난 머리가 아픕니다. 제가 전화 갑니다. 위철이냐? 예. 급한 일 있냐? 없습니다. 자전거 타러 가자. 준비 시간 얼마 필요해? 5분입니다. 4분 안에 준비해. 끊어요. 끊어. 이게 제일 긴 대화입니다. 그죠? 1분 안 걸려요. 절대 1분 안 걸려요. 뭐, 우리 다른 목사님하고 전화 갈 때도 전화 갑니다. 오늘 9시 회의입니다. 변동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계획대로 진행해. 그럼 끊어버려요. 왜? 중요한 정보는 다 주고받았잖아요. 그죠? 또 뭐 어떤 뭐 사람한테 전화합니다. 돈 송금했냐? 했습니다. 했다. 잘했다.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하는 걸 보면은 되게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길어야 40초예요. 짧으면 10초, 15초. 이게 남성들의 대화입니다. 남성들은 거의 암호 수준이에요. 됐냐? 안 됐냐? 뭐. 그럼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사실 정보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모든 남자들의 대화예요. 남자들은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하죠. 저는 남자들의 강점이 그거랍니다. 왜 남자들이 일을 좀 잘한다 그런 얘기를 하나. 어떤 이렇게 효율적인 일들은 잘해요. 왜? 정보를 아주 긴밀하게 주고받고 필요한 것만 딱 캐치하고 짧은 시간 안에 진행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자들이 전화하는 내용들을 보면 여자들은 정보를 교환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 아시죠? 정보를 교환하는데 어떻게 두 시간을 합니까? 지들이 무슨 뭐 국가를 운영해요? 정보를 교환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교환하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자매끼리 이제 결혼 이제 뭐 이렇게 전화를 나 올해 상태가 안 좋다니까 그만 그냥 감정을 교환하는 내용들을 보면 전화합니다. 전화할 때 뭐 나 힘들어 마음이 울적해 그래요. 그러면 남자 같으면 약 하나 먹고 자 그런다고요. 정보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대화할 때 여자가 나는 저 남자하고 전화하면 숨이 콱콱 막혀 그럴 때 뭐냐면 여자는 감정을 얘기하는데 남자는 정보를 주는 거예요. 계속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자들끼리 대화하는 거 잘 들어보십시오. 나 힘들어. 그러면 그 상대편도 같이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 그러면서 여기 힘든 얘기하면 나도 힘든 얘기 하나 하고. 그죠? 나 괴로운 얘기하면 나도 한번 괴로운 얘기하고. 막 없으면 짠해서라도 해요. 뭐 남의 거라도. 그죠? 뭐 옛날 거도 꺼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 여자가, A라는 여자가 한 50 정도 힘들면 자기도 50 정도로 힘들 때까지 막 내려가는 거예요. 막 힘들어.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알아요? 와, 우리 같이 힘들구나. 그거예요. 그 옆에서 듣는 사람 보면 기가 차지요, 기가 차.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제 차도 제 처제하고 전화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두 시간씩 해요. 꼭 이런 식이에요. 뭐 힘들어, 힘들어 하는데 막 힘든 얘기 막 해요. 그래서 같이 힘든 거 결론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힘들어지면 전화 끊는 거예요. 너도 힘들지, 나도 힘들어. 끊자. 그러니까 전화의 목적이 공감하는 거야, 공감. 감정을 교환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이 전화하는 내용을 보면 남자들은 금방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자가 그런 얘기하죠. 아, 이 남자는 집에 오면 뭐 대화가 없어. 우리 부모님들 대화 그런 거 들어봤죠. 되게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 원망하는 게 뭐예요. 말이 없다는 거예요. 남자가 볼 때 말이 있어요. 다 말해. 배고파 밥 줘 뭐 하자. 다 말을 하는 건데 다 정보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님도 보면 그래요. 어머니가 원하는 거, 이 여자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보면은 공감하는 걸 원하는 거라, 공감. 그러니까 되게 그 남자들이 볼 때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들을 보면 주로 뭘 잘하느냐 하면 이게 맞장구 잘 쳐요. 아, 그랬구나. 아, 맞아. 얼마나 힘들겠니. 뭐 누구 욕하면 아, 그런 나쁜 놈이야 같이 흥분하고. 근데 그게 잘 되는 사람이면 성공 못할 남자들이에요. 근데 할 수 없지, 어떡합니까? 그죠? 나가서는 남성끼리 살아야 되겠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게 노력을 해서라도 여자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는 공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화는 정보가 아니구나. 공감하는 거구나.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그 얘기를 할 줄 아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 제 아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맨날 뭐 애들 뭐 키우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그다음에 사춘기다 뭐 애들 뭐 힘들어 그래요. 저는 그때마다 왜 대화가 안 되는지를 몰랐어요. 나는 답을 주거든요. 아, 누구 어떤 책 읽어봐. 뭐 이거 나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나는 머리가 팍팍 돌았거든요. 필요한 거에 대한 답을 딱딱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그런데 그거 보지도 않아요. 그럼 전 또 그러죠. 아, 게으르니까 책도 안 본다고. 그게 아니었어요. 힘들잖아요. 힘든 거에 대해서 같이 힘들어 하자는 거예요. 그죠? 내가 힘든 것만 같이 힘들어 하자. 요즘 제가 알았죠. 그래서 같이 쇼를 한다고요. 힘든 척, 괴로운 척. 그죠? 들키면 안 돼, 근데. 들키면 안 돼. 진짜 괴로운 척 하면서. 다 말해버렸네. 하여튼간에.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탁월하죠. 다윗은 공감 능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누굴 만든지 그 사람의 마음을 맞춰주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자가 들끓었죠. 그죠?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또 실수하네. 하여튼간에 그랬다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수까지라도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들잖아요. 사울이 죽었는데 활로래 부르면서 울잖아요. 그죠? 아브넬이 죽었는데 통곡하잖아요.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 그러니까 뭐 부인도 여럿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을 맞출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뭐 감당할 때 이것이 꼭 필요한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원만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성들 명심하십시오. 여자들에게는 공감 능력이 없으면 절대 하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길러나갈 수 있는. 또 그게 안 되면 혼자 살아야죠.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 반드시 배우고 이런 능력을 길러나갈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재정적인 안정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성이 재정적인 안정감이 없다 그러면 문제겠죠. 뭐 평상시에 뭐 대화도 잘 되고 정서적으로 채워주고 다정다감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2년마다 한 번씩
그 카드사에서 몇 천만 원짜리 고지서가 날라와요. 그럼 뒤집어지는 거죠. 실제로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많아요. 정말 좋은 분입니다. 근데 재정적인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집안이 막 흔들려 버려요. 그죠? 한번 충격받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다 잘해주는데 균형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에 이런 사람 없겠지만 예수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 좋은 분인데 기분파가 있습니다. 술만 마시면 자기가 다돈 내버리는 거예요. 그것 버리고. 그래가지고 뒤치다꺼리 하는 부인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성에게 줄수 있는 제일 좋은 선물 중에 하나는 그래도 남자들이 아무리 매장하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안정감은 반드시 줄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요소를 잘 지킬 줄 아는 믿음의 정도가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영적인 주도권을 행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성은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을 보니까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영적인 공감대를 이루면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것은 믿음의 동지적 만남.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동지적 만남. 요즘에는 뭐 어떤 남자와 여자가 뭐 예술의 동지적 만남이라 그래가지고 이상한 일을 하던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의 동지적 만남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모르지만 영적인 교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류가 없으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두 사람이 대화가 없었다는 거알수 있죠. 영적인 교류가 없었다는 거알수 있죠. 하와가 유혹 받았는데 남편하고 상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 저질러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아담이 영적인 주도권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담에게 계속해서 양육하고 진지하게 들려주는 모습이 있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 죄를 졌어요? 하와가 죄를 졌지만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게 아담의 죄라고 얘기해요. 왜 하와가 졌는데 아담의 죄라 그러죠? 아담이 영적인 주도권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게 하와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남성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거, 그죠? 아내와 영적인 교류가 있는 거, 영적인 공급이 있는 거, 반드시 그런 모습들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잘했던 사람이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 서로 영적인 교제가 잘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능력 있고 힘 있는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성에게는 목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의 목사거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의 제사장이 딴게 아니에요. 목사의 마음이에요. 언제나 상대편이 약하고 넘어지고 할 때마다 그냥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절대로 절망하지 않냐고 조망 갖고 서 있는 거. 아내가 언제 절망하는지 아십니까? 아내에 대해서 실망했다 이런 표정 지을 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조망 가지고 그저 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자매인데 특수교육을 전공한 자매입니다. 공부도 되게 잘했었는데 일부러 특수교육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중증 장애인들 이렇게 섬기는 사역을 합니다. 전참 존경해요. 그죠? 야, 참 저렇게 훌륭한 인격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특수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특수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무리 이 장애아가 부족하고 반응이 느리고 학습 효과가 부진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망하는 순간에 교육은 끝난대요. 느리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래도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겁니다. 소망 가는 겁니다. 그래야 교육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수교육,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생님이 한번 실망하면 걔는 더 이상 교육이 불가능하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인 저도 배운 게 많았습니다. 아, 목사가 성도에 대해서 실망하면 교육 끝이에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실망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남성들 잘 들어주십시오. 남성이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역할이 뭐냐?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는 모습, 자녀들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는 모습, 기대하는 모습. 되게 자녀들이 삐뚤어 나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실망했다라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야. 견딜 수 없어 하는 거. 항상 기대해주고, 항상 소망 가져주고, 격려해주고, 그저 기대해주는 그런 마음. 그것이 성장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린 날마다 실망하거든요. 좌절하거든요. 그럼 리더십 감당하는 건 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절대 좌절 주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않는 마음 주십시오. 언제나 일으킬 수 있는
열정을 주십시오. 뜨거움을 주십시오. 비전을 제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게 남성, 여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기업 중에 그 월트 디즈니라고 있지 않습니까? 월트 디즈니사. 그 좋은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 하루는 그 경쟁, 라이벌 회사들 사원들이 이렇게 탐방을 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기업 스파이, 산업 스파이라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뉴저지에 한번 갔을 텐데, 뉴저지에 제가 아는 분들이 제약회사 아주 고위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부사장, 뭐 사장, 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뉴저지에 있는 그 세계적인 굴지의 제약회사 이런 데 가보면 입구에 들어갈 때 조사하고 중간에 조사하고 뭐 카메라 다 내려놓으라. 웬만한 공항 입국 하는 것보다 몇 배는 더 힘들어요, 몇 배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기업에 있는 정보들이 바깥으로 새나갈까봐. 그죠? 철저하게 검증합니다, 철저하게. 산업 스파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편 기업이 월트 디즈니에 왔어요. 그러면 이제 많은 것을 카피해가고 힘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감시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하더라는 거예요. 보고 싶다는 거 다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편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다 보여줘도 됩니까? 우리가 이게 다 사진 찍고 가도 됩니까? 이렇게 카피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월트 디즈니에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당신들이 여기 와가지고 뭘 보든지 무슨 연구시설을 보든지 프로그램을 보든지 아이디를 보든지 다 카피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그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한 가지, 당신들이 절대로 카피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열정은 절대로 카피할 수 없습니다. 이게 월트 디즈니의 자신만만한 이유예요. 아이디어는 카피할 수 있어요. 연구시설은 카피할 수 있다니까요. 프로그램은 카피할 수 있다니까요. 카피할 수 없는 건 열정이에요. 사랑이라고.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남성의 요소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딴 거 다 카피한다 할지라도 내 가슴 속에 있는 이 열정만은 카피할 수 없어. 그 마음이 있으면 그 가장 올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을 뒤집어 놓는 신이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뭐 구경 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어디 가보면 우리가 부르는 노래, 율동 그런 것만 카피해요. 뭐 시스템 이런 것만 카피해요.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카피해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카피할 수 없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 가슴 속에 있는 열정이에요. 십자가를 향한 열정. 그건 카피될 수 없어요. 그건 진짜 자기가 생겨야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강의들을 듣는데 강의 갖고는 사실 간접적으로 참고자료 될 뿐입니다.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가슴에 불이 붙어야 돼요. 이 하트가 살아나기 시작해야 돼요. 가슴이 상한 심령이 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저녁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한 감정의 능력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가슴이 다시 불타올라야 돼요. 냉랭한 가슴에 다시 불이 붙어야 된다고. 가정도 삽니다. 교회도 삽니다. 직장도 살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사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변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자가 원하는 남자 상,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네 가지 정량이에요. 첫 번째는 부드러운 보살핌, 두 번째는 대화가 있는 공감, 세 번째는 재정적인 안정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영적인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는, 가슴에 열정이 있는 그 모습을 줄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좋은 형제들 많이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매들도 이런 만남의 축복을 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